안녕하세요. 대박 스윙, 옥스윙, 절대 스윙 마스터 이병욱입니다. 제가 다운블로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감각의 영역으로서 여러분들이 들어서 쫙 공을 치고 땅을 치는 공땅 스윙을 진짜 쉽게 하지 못하면 그 어떤 기술도 쓸 수 없습니다. 왜? 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감각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제목 보니까 여러분이 혹할 만한 제목. 항상 저 말고도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분 아니 회원님 아니 뭐 골퍼님 이거 공을 칠 때는요 돌고 치지 말고요 치고 도세요. 그러니까 회전은 중요해요. 그런데 치고 도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 알았어. 치고 돕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아, 여러분 바디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딱 왔을 때 바로 힙턴으로 쫙쫙 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백스윙 탑에서 이미 팍 돌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의 중심이 이쪽으로 와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치니까 공이 위에 맞거나 뭐 쉔크 나거나 뭐 슬라이스 나거나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굳이 따진다면 치고 돌리세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공이 정통으로 맞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수들 봐도 막 인상은 오만 가지 인상은 다 쓰고 있으면서 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는 것도 알아. 근데 이게 상충된다는 거예요. 회전은 하라 그러지 치고 돌으라 그러지 그러면 이 타이밍을 우리 나보고 어떻게 맞추라는 거야. 와 좋아. 그럼 해볼게 내가. 여기에서 아씨 이러면 아 그럼 지금은 치고 돌려고 했는데 아 그러면 확실히 치고 아 이것도 아닌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치는 것만 하자니 도는 게 안 되고 도는 걸 하자니 치는 게 제대로 안 쳐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신박한 거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제 영상을 지금 계속 보고 계셨으면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바로 슬라이딩 바디턴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슬라이딩 바디턴은요. 여러분이 돌고 치는 게 아니라 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근데 돌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 동작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백스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탑에서 바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옥 선생이 가장 쉬운 게 슬라이딩 바디턴이라고 그랬잖아요. 슬라이딩은 딱 돌았을 때 이 모양 여기에서 딱 무릎 고정하려고 하지 말고 엉덩이 바짝 돌리라고 그랬죠. 그냥 그래야지 좀 더 버틸 수 있다고. 왜? 그냥 돌리면 바로 턴이 돼버리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약간 무릎이 들어와도 됩니다. 왼무릎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슬라이딩을 할 때 공이 쳐져요. 그리고 순식간에 돕니다. 이 타이밍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치고 도세요. 아니 그게 무슨 레슨입니까? 치고 도는 건 알겠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레슨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치고 돌리는 게 바로 이 슬라이딩 바이턴인데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치돌 스윙이라고 해서 제 영상 중에 치돌 스윙 치면 나옵니다. 치고 돌리는 게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많이 아주 주기적으로 한 뭐 수년 전부터 강조를 해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봅니다. 힙이 만약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되면 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회전 모멘텀이 걸려버리기 때문에 회전이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몸이 약간 돈 상태에서 이렇게 탑핑을 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백스윙을 할 때 충분히 무릎을 왼무릎을 집어넣죠. 이 상태에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 이쪽 엉덩이, 슬라이딩 바디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건데 이쪽 그 둔부 있잖아요. 왼쪽 엉덩이를 타겟 쪽으로 민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타겟 쪽으로 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전히 내 가슴 앞에 공을 묻어놓을 수가 있어요. 묶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회전하지 않고 그 둔부로 미는 것까지만 해보면서 공을 한번 쳐볼게요. 천천히.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공을 칠 때는 어쩔 수 없이 엉덩이가 돌아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엉덩이가 거의 이분한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형태가 아니었다면 여기에서 이미 이만큼 돌아서 엎어 때리거나 아니면
수체가 밖으로 나가면서 쉔크가 나거나 그런 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다시 자 백스윙 갔을 때 약간 등이 이제 타겟을 보는 거죠. 엉덩이도 그쪽 보고 그럼 엉덩이를 밀면서 치면 먼저 쳤죠. 근데 제가 엉덩이가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친 다음에 여러분이 공을 쳤을 때는 이미 엉덩이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넘어지려고 딱 이제 자동 복구를 하는 거예요. 오! 이렇게 복구를 합니다. 잘 보세요 이제. 자 엉덩이를 백스윙을 들었어요. 그럼 둔부를 그쪽으로 그냥 그대로 미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약간 정면 여러분 쪽 보고 있죠? 이 가슴이랑. 그러면 이걸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좀 없어지면 이거 너무 일찍 돌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백스윙 갔어요. 둔부를 밀어. 근데 밀면서 쳤어요. 그렇죠? 그러고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연속 동작으로 갑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서 세게 안 칠게요. 백스윙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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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진짜 치고 돌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 엉덩이를 너무 많이 돌려버리면 여러분이 이 어깨가요 완전히 오른쪽을 보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이 오른쪽으로 지나치게 출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막 돌리란다고 막 완전히 왼쪽 엉덩이가 다 저쪽 보는 게 아니라 이 왼쪽 엉덩이가 살짝 타겟을 보는 정도. 다시 엉덩이 이렇게 밀 수 있는 정도, 밀 수 있는 정도. 자, 다시 갑니다. 백스윙 들고 엉덩이 밀고 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지금 방금 슬로우 모션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서 치고 돌아가는 게 보이죠? 이러한 연습을 습관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 정확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딱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할 때 엉덩이 둔부가 타겟 본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이런 식으로 치는 연습을 해주게 되면 드로우도 자동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찰나의 속도지만 치고 도는 스윙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동작을 해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냥 하체를 꽉 붙들어 온 상태에서 이거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뭐 칠 때야 정확하게 칠지 모르지만 몸으로 쓸 수 있는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많이 하면 많이 해야 자연스러워지지, 그죠? 이 상태에서 백스윙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쳤을 때 탄도도 높고 가운데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싹 들어오는 드로우도 치고 그 다음에 제가 평소에 가는 정도의 이 7번 아이언의 한 190야드 정도의 거리를 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옥 선생 기준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엉덩이로 미는, 엉덩이로 밀어서 좀 버틸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치고 돌리는데 체중 이동으로 인해서 진짜 정타까지 빡 눌려맞는 그런 공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으셨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눌러 때리는 방법도 또 이걸로 알려드리겠죠. 여러분이 누르는 게 아니에요. 눌리는 거예요. 뭘로? 슬라이딩 바디턴으로. 아시겠죠? 지금까지 세곡동 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